네, 반갑습니다. 2023년 1회 고졸도덕 알찬 정리 2장 3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 2, 3절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뭐 양이 조그마하니까 따박따박해서 하루에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2절 이거죠. 생명윤리, 성윤리. 지금 우리가 뭐 했습니까? 네, 생식 보존을 했죠. 안락사 했죠. 뇌사 했죠. 자살까지 했죠. 그 다음에 배아복제, 인체 실험, 동물 실험, 이런 것들을 이제 생명윤리에서, 우리 2절에서 다뤘었고요. 3절. 네, 지금 이제, 성의 가치, 성차별, 성적 자기결정권, 성상품화, 양성평등, 뭐, 가족, 윤리,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요런 얘기들이 이제 여러분 시험의 중심 얘기니까 요걸 자꾸 복습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배우는 내용들에서 요런 단어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명윤리 2장인데요. 한마디로 생명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3문제가 나왔으니까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2장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살짝 이걸로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보시면 예전에는 세 문제에서 일곱 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더 확실하게 하실 분들은 일곱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조금 더 확실한 준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성과 사랑. 사랑이, 성이 나오는데 이 성을 여러분 이렇게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자, 조금 제가 풀어봤는데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윤리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남 여성으로 태어나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또 여기부터는 좀 이제 나올지 말지 조금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또 다른 이웃과 어떤 관계를 윤리적으로 이루느냐, 이루어 나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과 사랑. 사랑과 성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사랑은 뭐고, 성은 뭐고, 그 다음에 성의 가치는 뭐냐. 이런 문제가 다섯 문제나 나왔네요. 최근에 요게 조금 핫하게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From이라고 하는 학자와,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스텐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From이라고 하는 학자 이름을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영어 조금 하신 분들은 이거 아시죠? From. 원래 From을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사랑은 From 출생 to 뭐뭐까지죠. 죽음. 출생부터 죽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From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2년 1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3년 1회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프롬 말고 이제 스탠버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이게 23년 1회에는 그렇지만 23년 2회에는 또 추세가 달라지고 24년 1회에는 또 프롬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의 요소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네, 존경, 책임, 이해, 그리고 여기 보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말들, 네, 그게 사랑의 요소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존경은, 네,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존경입니다. 의외로 조금 존경 그러면 상대방을 높게 보고 막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네, 이게 존경입니다. 요게 22년 1회에 나왔었습니다. 책임은, 잘 아시죠? 뭐, 책임지는 거, 이해하는 거, 그 다음, 보호하는 거. 요게 프롬이 얘기한, 네, 사랑의 4요소입니다. 스텐버그도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게 좀, 나름 설명을 써봤는데요. 사랑의 3요소를 얘기합니다. 스턴을 스탠으로 읽고요. 스탠드, 버그입니다. 햄버거를 먹는 겁니다. 서서,
사랑하는 느낌? 사랑하는 연인과 서서 햄버거를 먹는다 그러면 예, 사랑이 조금 더 낭만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스턴버그 쉽게 잘 안 이어지는데 이렇게 스탠드 햄버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어지더라고요. 스턴버그가 얘기하는 사랑의 3요소는요. 네, 친밀감과 그다음에 열정과 책임, 여기 또 책임 또 나오네요. 책임과 헌신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조금 포기하는 그런 것들을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친밀감 나왔었네요. 20년 이에 나왔는데요. 상대방과 가깝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이 있죠. 감 여기 감이 있고요. 무슨 감이라고 끝나는 말들은 이렇게 감정을 줄인 말이라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성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성의 의미는 나온 적은 없는데요. 자, 생물학적인 성, 섹스라고 하고요. 사회문화적 성, 젠더라고 합니다. 욕망으로서의 성, 섹슈얼리티입니다. 여러분들이 섹스 그러면 요 지금 욕망으로서의 섹스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고 생물학적인 성을 섹스라고 합니다. 젠더는 네, 남성, 여성 이렇게 얘기할 때 젠더라고 사용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영어로 얘기해야 조금 더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 같아서 네, 어쩔 수 없이 소개해드립니다. 성의 가치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죠. 21년 1회 그 다음에 21년 1회 이렇게. 21년 1회 요 인격적 가치 요게 네, 나왔던 문제입니다. 생식 또 나왔네요. 생식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생식 세포 우리 어떻게 이해했죠? 번식이었죠. 번식적 가치. 그러면 성 섹스를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 시작이다 이런 얘기죠. 다들 공감하시죠? 인격적 가치. 성은 남녀 상호 간의 존중, 존 중요한 거죠. 배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도움까지 주는 게 배려였습니다. 그럼 그게 인격적 가치입니다. 인격을 반대말로 뭐 동물격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격도 조금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쾌락적 가치 요거는 지금 뭐였습니까? 네, 요거죠 요거. 섹슈얼리티 요게 쾌락적 가치입니다. 저것도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름 가치가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바라볼 면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과 사랑의 관계. 성은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죠? 네, 요게 섹스였었죠. 섹스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수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요건 시험에 다 나왔었었죠.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나왔는데 보수주의는 뭐죠?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적 관계만 만자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만 이런 말들이 나오면 99% 틀리는 말인데 여기 맞는 말이 있는 겁니다. 다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는 부도덕하게 봅니다. 중도주의는 네, 자유주의 중에 네, 온건한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네, 섹스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유주의는 네, 진짜 자유주의입니다. 성과 사랑은 결부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성적 관계, 섹스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문제다. 선택의 문제지 그게 뭐 어떤 다른 뭐 고상하고 막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보시면 성차별입니다. 여기서의 성은 이제 남성 여성이 되겠습니다. 젠더겠죠.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차이 때문에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성차별이라고 합니다. 차별 네, 엄청 중요한데요. 이게 안 좋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 확 갖고 가셔야 됩니다. 21년 2회에 나왔으니까 네, 이번에 23년 1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서 별을 하나 달았습니다. 양성평등, 양성 뭐였죠? 남성과 여성, 이게 양성이죠. 오른손, 왼손, 어떻게 하죠? 양손이라고 하죠. 양손, 이건 오른손, 왼손이죠.
남성 여성 합치면 양성인 거고요. 자, 문제 나왔던 거 볼게요. 남녀 모두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차별 안 좋은 거죠. 그 다음 편견, 한쪽 편을 드는 거죠. 그 다음 비하, 깔아보는 거죠. 폭력, 이건 네, 더더군다나 이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쁜 거 나왔는데 네,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좋은 말이 됩니다. 살짝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남녀의 차이를 인정. 야, 차이 나왔네요.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함. 존 중요한 거 나왔네요. 이게 양성평등입니다. 그 다음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네,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반대말은 뭐였죠? 차별이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상호 인격을 존중. 존 중요한 것도 나왔네요. 다음 잘못된 성차별 문화 개선. 예, 나 잘못된 거니까 개선하는 건 예, 좋은 게 되겠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자, 성차별 극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한다는 건 좋게 바꾼다는 거겠죠.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성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뿐만 아니라가 나오면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A, 뒤에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뿐만 아니라 B도, A도, B도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18년 1회에 나왔으니까 예, 역시 이번 23년 1회에 나올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별표를 제가 못 치고 왔네요. 성상품화 의미는 직접적 네, 성 매매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적 성적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성을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성상품화라고 합니다. 윤리적 문제는 성의 인격적 가치가 훼손되겠죠. 인격이 아니라 뭐 동물격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성상품화 요거를 네,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겠죠. 자, 요것도 제가 별표를 못 채웠네요. 요거 상당히 이번에 23년 1회 혹은 23년 2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성의 인격적 가치가 훼손된다. 인격이 아니라 동물격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찬반 입장 어떻게 우리 해결합니까? 네, 그러니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합한다. 그러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네, 찬성입니다. 앞뒤가 맞으면 말이 되는 겁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행사됐으니까 그래서 찬성합니다. 그 성을 상품으로 파는지 말든지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였잖아. 뭐였어요? 여기 있죠.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결정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결정한 거니까 우리 그건 찬성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반대하는 입장은 가치 전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치 전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질적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근데 가치가 전도됐다라고 하는 건요, 물질적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 가치는 안 보이는 거고요. 물질적 가치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가치는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거고요. 물질적 가치는 돈입니다. 예.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돈이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다. 전도됐다라고 합니다. 가치 전도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대한다. 가치 전도 현상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것 생겼으니까 반대한다고요. 왜곡된 성 의식이 생겨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한답니다. 그다음 외모 지상주의. 네, 지상주의도 여러분 그 3장에서도 나올 건데요. 지상주의 요거 좀 챙기고 가봅시다. 지구 최상입니다. 지구에서 최상이 이게 최고예요. 주의는 설명드렸었죠. 그런 생각 중심입니다. 외모가 지상에서 가장 중요해, 지상 최고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네, 반대한답니다. 안 좋은 거니까 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혼과 가족의 윤리.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부부간의 윤리가 있을 수 있겠죠. 결혼의 의미부터 좀 보죠. 인간관계의 출발점인 가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일륜지 대사라고 일컬었습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그 다음 부부윤리. 요거 네, 나올 법하다 생각해서 별 달았네요. 21년 1회에 나왔고 18년 2회, 18년 1회에 나왔었네요. 서로 존중이랑 또 나왔네요. 존중, 그다음 협력하는 거 좋겠죠. 그 다음 배려하고 배려도 나왔네요. 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또 도와주는 거죠. 요 상호 보완한다라고 하는 말이 또 부부 관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보완한다라고 하는 건 네, 고충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하여 대등하게 대화합니다. 서로 공경하면서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부부 유별이죠. 네, 성별로 인해 생기는 차이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별로 인해 생기는 차이점, 요것 때문에 네,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이게 차별이었었죠. 차별하지 않고 이해한다라고 하니까 좋겠죠. 자, 가족 해체의 문제점과 가족 윤리입니다. 가족 해체, 요게 최근에 이제 그 또 여러분 교과서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족이 해체됐다라고 하는 건 핵가족이 보편화됐다,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엄마, 아빠, 네, 이렇게 엄마 그 위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예, 요런 딸랑 예, 요렇게 구성된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보편화 뭐였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네, 핵가족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고, 1인 핵가족도 아니고 1인 가구입니다. 엄마 혼자 살아요, 아빠 혼자 살아요, 아들 혼자 살아요, 딸 혼자 살아요, 이런 게 1인 가구죠. 다음 부모 자녀 간의 윤리. 이것도 별을 쳤네요. 21년 2회에 나왔습니다. 19년 2회, 19년 1회, 뭐 17년 1회 나왔고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이걸 부모가 있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게 자애입니다. 다음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게 여기 자애였죠. 효도, 그 다음에 양지입니다. 이 양지가 좀 어렵죠. 자, 보시면 공자는 인의 실천을 위해서 효를 강조했습니다. 요거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효도. 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노인 공경의 실천을 위한 도덕적 기초가 됩니다. 양지가 좀 어렵다 그랬는데요. 양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 라고 이렇게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다 그러죠. 네, 그 말씀대로 그 부모의 뜻을, 부모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것, 그게 양지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윤리. 형, 우 제공인데요. 한자를 가져오려다 한자 못 가졌습니다. 자, 형은 제, 여기 보면 형제가 있죠. 형은 동생에게 우정 있게 대하고, 동생은 형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은 동생을 벗으로 대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게 형, 우, 제, 공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 좀 챙겨두시죠. 포인트 뭡니까? 네, 여기 형, 그 다음에 제가 있습니다. 다음, 친구와 이웃 간의 관계. 이게 네, 삭제됐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뭐 교과서를 보니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네, 안 할 수는 없고 살짝 쉽게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친구 간에 지켜야 할 덕목은 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정입니다. 그리고 권면입니다. 그리고 신의, 예의, 이거 다 필요합니다. 믿음과 관련된 거, 네, 우정할 때 우가 있습니다. 북무, 유신. 그 다음, 네, 여기 믿음 있죠. 믿을신. 그 다음, 중마, 고, 우정은 여기 있습니다. 우정. 그 다음, 간포지교, 관우가 아닌데, 네.
관음과 포숙인가요? 사람 이름입니다. 얘네들이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백아절연, 그 다음에 금난지교, 이게 다 우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권면, 이게 좀 어려운데요. 네, 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면은 네, 친구와 같이 먹을 수 있겠죠. 라면을 같이 친구와 먹는 걸 권면이다. 면에 좀 포인트 맞춰가지고 이렇게 쉽게 한번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를 위해서는 옳은 행동을 하면 격려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권면입니다. 다음, 네, 신의 예의 뭐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친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지사지하면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지, 네, 사랑스럽지. 요거 계속 나오는 거죠. 용서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겠죠. 공감도 예, 엄청 도덕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뭐 존중 나오고 그다음에 배려 많이 나오잖아요. 공감도 역시 많이 나옵니다.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슬퍼합니다. 나도 슬퍼지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용서와 관용. 관용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네, 관은 요렇게, 관용을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관에 들어갈 녀석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가 포인트입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 방법. 요거 17년 이후에 나왔었는데 쭉 가보겠습니다. 인격을, 친구를 인격적으로 존중. 아, 존중 또 나왔네요. 존중 좋겠죠? 동그라미고요. 친구 간의 기본 예의 지켜야겠죠? 동그라미고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방관한다라고 하는 건 관강하는 것 같습니다. 본체 많지 않은 겁니다. 요건 X가 되겠죠. 다음,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배려 또 나왔네요. 자, 요건 맞겠습니다. 다음, 이웃관계의 윤리. 상부상조, 서로서로 돕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부조가 있죠, 부조.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면 부조금 내잖아요. 돕는 겁니다. 상부상조 유통, 이웃간의 관계인 거죠. 향약, 이건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입니다. 이걸 줄여서 향약이라고 합니다. 향촌사회의 자치규약. 다음, 그건 덕업상권, 과실상규, 환란상률, 예속상규입니다. 네 가지죠. 덕스러운 것들은 서로 관장한다. 과실은 서로 규제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품앗이는 1대1 노동 교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돈을 주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주고 그 일 해준 만큼 또 그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둘의 네, 이 두자가 머리 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조직에서 중요한 게 뭐죠? 네, 둘의 조직에서 중요한 게 뭐래? 둘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웃간 갈등 예방법. 그러니까 특히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이제 19년 2회에 나왔었는데요. 자기 가족의 이익만 나왔네요. 안 좋죠. 아까 보수주의에서만 만자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자기 가족의 이익만 이게 답이 되겠죠. 아, 답이 틀린 말이고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 좋죠. 그다음 이웃 간의 만남과 교류 확대 좋죠. 그다음 선택지 4번 역지사지, 네, 너무 좋죠. 다음, 고령화 사회 윤리 문제. 자, 가족 윤리 문제 발생 원인. 요게 이제 아까 가족 나왔었잖아요. 그걸 노인 공경과 그 발생 원인을 노인 공경과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이채롭습니다. 노인 공경 정신이 약화됐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같이 안 살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 책임 의식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약화됐습니다. 그러면 네, 문제가 되겠죠. X가 되는 거죠. 다음, 윤리 문제 극복 방안. 자, 정치적인 면, 노인 공경의 정신 회복과 실천. 노인을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의 확충, 다음에 확충이란 말은 확대하고 보충한다는 거겠죠. 노인 생활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하고요. 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하고요.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행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2장 3절 사랑과 성윤리. 네. 고졸도덕 알찬 정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저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탈, 웃을 수 있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웃는 여러분들의 웃음 저도 같이 웃을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